마커버그 누구야? 저 옛날 뽀빠의 보스. 무슨 보스야? 파트너였지. 제가 24살 때 막 군대 제대하고 80만 원 가지고 마카오를 갔거든. 하룻밤에 걔가 얼마를 땄지? 88억. 그러니까 마카오박이지. 이름이 재밌죠. 마카오박인데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좀처럼 자식이 속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캐릭터인데 저 사람의 의중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 이 영화를 보는 거야 라고 느낄 때의 그 캐릭터. 쉽게 얘기하면 열쇠를 쥔 인물이죠. 마카오박은 설계자고 이 모든 마카오박의 말과 행동에서 관객들이 정보를 얻어가는. 그러다 보니 그 도둑질, 그 사건 자체를 어느 정도 초월했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되는 역할이에요. 원만도 목표, 하이양절레. 이 10명의 도둑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진짜 계획은 다이아를 훔치고 난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10명의 도둑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펩시는 또 누군데? 펩시는요, 손에 걸리는 건 무조건 딸 수 있는 전설의 금고털이 전문 도둑이고요. 근데 별명이 펩시세요? 톡 쏘는 게 성격이 X 같나 보지. 마카오박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면 깊숙이 아주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자입니다. 소중한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예요. 뭐 사랑, 의리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멋있는 여자죠. 그런데 도둑인 거죠. 펩시는 어떤 계기로 금고를 따게 됐을까? 사랑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펩시가 표현해내고 보여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결국은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펩시야말로 아주 정직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들 그 거대한 다이아, 거기에 대한 배당에 관심이 있을 때도 펩시는 무심하죠. 이 여자의 목적은 다이아가 아니니까. 마카오박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마카오 행에 합류하죠. 마카오에서 봅시다. 매력 넘치는 도둑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작품이 엄청 큰 건데 뽀빠이가 얘기 안 했어? 마카오박이 오다 내린 거. 어떻게? 올통을 보기로 한번 가야 되나 보자. 마카오박을 배신하고 그 다이아를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열하고 욕심 많은 그런 뽀빠이입니다. 많이 컸네. 뽀빠이는 실은 고민이 많았죠. 도대체 어떤 톤으로 가야 될까? 시나리오 쓰면서도 가장 힘들었었고. 컷. 그렇게 하시죠. 에?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자고? 뽀빠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내가 알겠다. 이제 정재 씨 하는 걸 보고. 정말. 사실은 얘는 그렇게 멋있고 무게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데 왠지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이 그게 좀 전 웃긴 것 같아요. 그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좀 더 자기의 욕심에 솔직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사악하죠. 마카오방 너 이 새끼 됐다. 너 줄 타는 애구나.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자, 레디! 액션! 원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하고 달려가는 어떠한 계획을 말해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진정한 도둑이죠. 그 누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다이아몬드만 생각하고 근데 전지현 씨가 액션을 할 때 참 보기 좋아요. 극 중에 캐릭터다운 활달함. 너네들은 고민해라. 나는 뛰어다닐 테니. 애니콜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통쾌하다 보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 좋아요. 쿨하잖아요. 왜 보세요? 작업해야지. 멋진 도둑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